정부가 못 박은 전공의 복귀 시한 당일에도 지역 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전 유산산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 2명이 정상 출근했을 뿐 대전 충남 종합병원 전공의 600여 명 대부분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7년까지 충남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를 1,000명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부실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충남대병원과 학교 측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교수가 110에서 190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정부에 전했습니다. 160명 수준인 충남대 의대 교수를 2배 안팎으로 늘린다는 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놓고는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대전시의사회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2차 걸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은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종합선물처럼 뒤따라다니는 의료 개혁의 방향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의 의사는 아마 국가에 소속된 심하게 표현하면 관노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국면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